자, 여러분, 비트코인은 오늘도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큰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일단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코인 마켓캡 상에서 7,347불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 후에 타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리고 또한 오늘 미국 내에서 생산량 관련된 안 좋은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미국 주식과 크루드 오일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다시 끌어올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떨어지면서 금값과 은값이 좀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요. 암호화폐는 아직까지는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올라가주면 어떨까 하고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첫 번째는 국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빗썸이 원치 않는 외부 로그인 발생 시 계정 접근을 차단하는 새로운 잠금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빗썸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계정 관리 보안센터 로그인 정보에서 이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한국에서 페이백이라는 가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60억 정도를 해쳐드신 분이 일단 태국에서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얼마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혹시라도 숨겨둔 돈이 없는지 밥을 굶겨서라도 실토하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최근에 국회에 제출된 특금법. 이 안에는 거래 내역 정보를 알수 없는 자금 세탁 위험성이 높은 다크코인들을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문구가 예시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행령이 실시되면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 프라이버시 코인 상장 폐지 등 강경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대한민국에서 다크코인은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게임물관리위원회 경영 지원팀에서 이야기합니다.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며, 블록체인 게임을 새롭게 유통시키려면 심층적인 정책 연구, 정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및 관련 협단체의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딱 들어봐도 시간 엄청 끌게 생겼죠. 좀 개발이라도 하게 좀 냅둬라 진짜. 안 그래도 기술직, 개발직 전부 다 무시해가지고 사람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는데, 또이 4차 산업 제대로 이끌어 나가고 있지도 못한 그런 상황인데 딴지는 그냥 죽어라고 걸어댑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언급되었었던 다크코인 중에 하나죠. 지캐시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 강화 메신저인 커치를 개발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자, 그다음에 또 좋지 않은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암호화폐 미디어 비인크립토가 이야기합니다. 대시 커뮤니티의 제보를 인용해가지고 이 암호화폐 대시, 마찬가지로 다크코인이죠. 전 수석 고문이 투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금을 갖고 잠적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반드시 잡아가지고 강한 처벌, 예를 들어 그냥 돼지 먹이로 준다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처벌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토큰 스토어 투자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바이낸스로 1,000개의 이오스를 이체시켰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대로 정지를 시켜야겠죠. 자, 그 다음에는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이번에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된 직불카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직불카드에 와이파이를 연결시킨 후에 LED 화면을 탈부착시키게 된다면 저장된 암호화폐 가격을 법정화폐 시세로 실시간 변환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와이파이가 연결됐을 때는 핫 월렛으로 연결해주시는 콜드 월렛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일본에서만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하고요. 나중에 한국, 미국, 두바이 등으로 수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야, 굉장히 또 멋진 상품이 하나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북한에 방문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교육을 한 혐의로 체포가 되었었던 그리피스 씨가 이번에 일단 석방이 됐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개발자죠. 그렇지만은 재판은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왜 나라에서 하지 말란 짓을 해가지고 이런 봉변을 겪는 것인지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혹시 이제 평양에 그 국수인가 냉면인가 그거 먹으러 간건 아니겠죠? 혹시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인가? 자, 아무튼 바이낸스 CEO 짜오짱펑이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는 인구의 11%만이 은행 계좌를 갖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는 암호화폐로 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 계좌는 필요 없고 하나의 앱이면 충분하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발언이죠. 또한 바이낸스는 최근에 베이징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 데이터 스타트업인 뎁 리뷰를 인수했다라고 하네요. 이를 통해서 바이낸스의 트러스트 월렛과 뎁 리뷰의 API를 통합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게임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분야에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 4차 산업, 드론에 관련된 특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미래는 이런 것이다. 드론을 활용한 예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기 소리가 나는데요. 거대한 드론이 사람을 실어서 나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는 지하철 탈 필요 없이 드론 타고 출근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보험은 좀 좋은 거 드러나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소재 은행 노르디아뱅크가 임직원들의 비트코인 거래 및 투자를 금지한 것으로 나타나서 임직원들이 항의를 했는데 법원은 고용주의 명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면서 노르디아뱅크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노르디아뱅크 같은 경우는 고객들에게는 암호화 자산 기반 파생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엔 중국 소식이 있습니다. 후오비의 중국 지사가 중국의 국가주도 블록체인 연합에 가입했다는 소식이 돌자 이 후오비 토큰이 7% 이상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횡보를 해주고 있죠. 자, 이어지는 중국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익스플로어 중에 이더스캔이라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2019년 8월 18일 때까지는 이제 검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고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또 차단된 상태로 중국 내에서는 VPN을 사용하지 않는 한 접근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VPN 쓰면 되니까 사용자들에게는 크게 불편함이 없겠습니다만 중국 당국의 의도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시진핑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사회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 정도는 저도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별거 아니죠. 자, 아무튼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공무원의 행위가 기록에 남게 되면서 부패가 사라지는 긍정적인 측면, 대한민국 도입이 절실하죠. 그러나 동시에 정부에 대한 시진핑의 통제도 강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미국 소식도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좀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좋은 소식도 한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 와이오밍 주정부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거래를 취급하는 전문 은행 설립을 허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은행은 SPDI, Special Purpose Depository Institution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비트코인을 통한 임금 지불, 프라이빗 키 보관 등의 업무를 은행에서 취급한다라는 설명입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 바로 세금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에 또 정식적으로 문서가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미국 전체 시민들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든지 XRP, 이더리움 등등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보고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요. 암호화폐가 있다라고 체크를 한 후에 어떤 지갑에 어떤 암호화폐 그리고 어떤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지 이 보면은 가격까지 계산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요. 또한 각 거래소에서 가입을 할 때 사용했었던 이메일까지 제출되도록 묻고 있습니다. 이건 뭐 중국 거의 저리 가라죠. 이것도 참 괘씸한 게 미국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관련돼 가지고 완전하게 규제를 잘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 그런 나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좀 내놔봐라. 자릿세는 좀 뜯어야겠다. 뭐 이런 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달이네요. 건달 완전 이것들도. 자, 그 다음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비트파이낸스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비트코인 입출금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트파이낸스의 CEO는 이를 통해서 적은 수수료, 높은 성능으로 P2P 소액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산업을 바꾸는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의 미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술인데요. 아직까지는 결함이 꽤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죠. 부디 비트파이낸스에서 잘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자산운용사 크래스켓 캐피털이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과 금 상관관계 지수가 0.3%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3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과 금은 상관관계는 0.45였었는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큰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보시면은 이 정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순간 위기 모면 안전자산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자, 다음으로 벡트가 다가오는 9일에 출시하게 될 두 종의 선물 및 옵션 상품에 관련된 상품 정보를 게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결제 방식의 월별 비트코인 선물 계약으로 상품 코드는 BMC가 될 것이라고 하고요. 결국은 이제 돈을 택하는 CME처럼 돈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번째는 옵션 상품으로서 상품 코드는 BMT입니다. 매매 대상은 벡트의 월별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벡트 같은 경우는 선물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 잔고는 주로 시장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많을수록 신규 또는 추가 자본 유입에 대한 기대치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되게 될 것이다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실제로 벡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저희가 방심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죠. 벡트 거래량이 높아진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과연 요놈들이 숏에 베팅을 할지 롱에 베팅을 할지 그런 것도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 상황은 또 안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하긴 뭐 비트코인이 언제 안정적이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소식을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이 고래 중에서도 이제 제일 상고래, 상고래는 이 기관 아니겠습니까? 요놈들이 또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약간 좀 불안하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분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BTC에서 분석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이 7200달러 아래에서 마감될 경우 7000달러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지만은, 그 위에서 이제 마감이 되거나 종가를 유지하는 한 7400달러 위로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곧 있으면은 비트코인 주간 차트상에서 50주와 100주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거의 3년 만에 2016년 후에 처음 나오게 되는 골든크로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이 골든크로스를 통해 가지고 강세장이 시작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코인데스크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기를,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상방향 움직임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맥디의 플러스형 업체 진입과 맞물려서 비트코인이 현재 7600달러짜리에 자리 잡고 있는 하락형 추세선을 다시 한번 시험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7600달러까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은 최근 고점이었던 7870달러를 다시 한번 시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분석가, 크립토 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2016년도에 있었던 그런 역사가 반복된다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포물선 상승, 이 슈퍼떡상을 목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와, 정말 굉장히 기운찬 그런 발언입니다. 호랑이 기운이 막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과연 비트코인 앞으로 1, 2주 내로 골든크로스를 발판 삼아서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방심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비트코인이 개미들 뒤통수를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이 개미들 뒤통수가 부어가지고 어디가 개미 엉덩이고 머리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죠. 그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면은 단타 치시는 분들 꼭 선전라인 가지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정말 안전하게 비트코인이 상승한다 쳤을 때 저항선을 뚫었을 때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랜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있으면은 비트코인에 관련된 거대한 움직임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감지가 되고 있다. 그런데 보면은 볼륨이 지금 줄어드는 것을 이렇게 체크를 해놨죠. 예, 이것만 봐서는 별로 이렇게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서 볼륨이 올라가면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근데 또 비트코인 볼륨, 뭐 세력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터트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기대를 가지고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안 보고 넘어가면 섭섭하니까 롱숏 비율도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와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비트코인 골든크로스가 나기 전까지 비트코인이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횡보하고 있다가 골든크로스가 나는 순간 움직이게 될 것인지, 바람 그칠 날 없는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이 비트코인 때문에 울고 웃고 나름 인생에 양념을 쳐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웃을 수 있어야 보람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 모두 신중하게 여윳돈만 가지고 투자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중요한 소식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자료 모을 수 있도록 이 광고 영상 마무리가 될 때까지 재생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면서, 그것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